자, 오늘 반종민 소장님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 단체 관광 재개, 눈물 씻고 화장하고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동안 올라갈 듯 올라갈 듯 전혀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눈물 씻고 이제 화장을 하고 좀 단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자, 반 소장님. 화장품 관련 종목들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사실상 좀 변동폭이 계속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그 전통적인 그 화장품 테마주인 그 한국 화장품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상한가 안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땐 내일 한 번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그 오늘 이슈가 좀 컸습니다. 이게 지금 그 중국 그 사드 배치 이후에 그 한한령으로 2017년 3월부터 지금 한국 단체 관광을 좀 금지를 해왔던 이력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번에 한국 단체 관광 관광이 좀 재개된다면 6년 5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좀 활로를 개척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슈는 이슈였다, 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한 해 800만 명이나 이제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420만 명으로 사실상 저희 거의 반토막 수준이 나섰습니다. 근데 이 여파로 관광은 물론 유통이나 화장품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활로를 개척을 하면서 다 같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단체 관광에 대한 재개 기대감은 좀 연이어 조정받던 화장품 주에는 매우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장품 주가 사실상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주가 탄력을 굉장히 좀 먼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속성 여부는 분명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그 중소형 화장품 ODM이나 OEM 쪽의 성장세가 계속 좀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못했다 한다면은 추가 조정 시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좀 탈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내 중국인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도 경기가 굉장히 좀 매우 안 좋거든요. 네. 안 좋다 보니까 이 영향 이번에 들어오는 걸 통해서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수치가 많이 찍힐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는 큰 이슈인데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되겠지만 타이밍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단체 관광, 물론 우리나라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전 세계 국가들을 허용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거의 중국의 상황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빗장이 풀렸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 저희가 화장품 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화장품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상 토니모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토니모리?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화장품 전문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금의 상한가를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하기는 좀 다소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조정폭이 많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 기억을 해뒀다가 접근을 해보시면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기 그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당시 이제 매출액 증가와 판관비 및 인건비 개선을 통해서도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로드샵 과 이제 면세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분기 때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걸 통해서 차익 실현이 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기대를 통해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만은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 후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난 2월에 그 이토추 상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해서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었는데 네. 앞으로 지금 일본 오프라인 입점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 중국 쪽으로만 포커스를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이제 다른 나라 쪽에서도 포커스를 굉장히 살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금일 상한가 진입 후에 좀 일부 차익 실현
실적이 나왔다가 재차 좀 끌어줬습니다. 네. 끌어줬고 지금 잔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내일 정도 진행이 된다 하면 한 번 정도 슈팅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7월부터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 좀 세게 끌어올려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재차 이제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는다 했을 경우에는 5,000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재차 좀 숨고르기식으로 5,000원대가 내려오면은 그때 좀 진입을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타이밍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니머리 첫 번째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진입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를 기다리는 전략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좋고요. 자 그러면 한 종목을 더 볼까요? 화장품 종목. 네, 그 두 번째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이 애경산업은 사실상 생활용품 그리고 화장품 제조 업체인데 네. 특히 이제 화장품 주요 브랜드로서는 AG 투애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AG 투애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화장품 매출의 성장을 좀 전환을 했었고 그 외 아시아 지역에서도 수출 역시 그 세 자리의 수익 성장세를 좀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애경산업에 대해서 성장세가 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용품도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다른 화장품주와 다르게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잡고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6.18 그 쇼핑 축제 기간 동안에 전년 대비 행사 판매액의 22.6% 성장을 했고요. 네. 라이브 커머스 기반의 신규 디지털 플랫폼인 틱톡이 있고 콰이쇼 등을 통해서도 전년 대비 3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냥 로드샵에 판매를 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라이브 커머스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좀 공격 활로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서도 계속 좀 이어져 있는 것이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2%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적을 좀 더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그 중국의 그 화장품 해외 판로에 대해서 개척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동사가 아마존 상반기 매출이 미국 아마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58%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아마존 재팬에서는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5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 기관이 3월부터 순매수의 특징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네. 우상향 추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는 달았지만은 재차 이 구간에 에서만 잘 이탈을 하지 않고 보합세로만 유지를 해준다 하면은 재차 27,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오늘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실적 기반한 좀 탄탄한 화장품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 눈물 씻고 화장하고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윤혜림 대표님은 어떤 화장품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이패밀리 SC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의 영향보다는 이미 이제 국내에서 판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서 이제 여태까지 화장품주들이 올라오지 못했을 때 아이패밀리 SC는 그래도 굳건하게 조금 잘 올라오고 있다가 이제 최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에 국내 시장에서의 이제 60%의 성장률, 굉장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어서 이제 2분기 실적 또한 이제 1분기 실적 근거로 실적 기대가 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패밀리 SC는 이 립 제품 비중이 51%로 높다는 점에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었을 때 가장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뭐 국내, 일본 모두 상위권에 이제 립 제품이 랭킹이 되어 있고 이제 경쟁사 대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틴트 부분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틴트의 특징상 지워지면 계속 더 빨라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당연히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분기 매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장점은 이제 TV 광고나 이런 유명 연예인의 광고를 쓰지 않고 이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매출
매출액 대비 한 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을 시절부터 이제 함께했던 이 인플루언서 모델을 계속 쓰면서 이 부분을 좀 절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 일본에 이제 판매 채널이 확대가 되고 이 편의점향 이 엔드바이로맨 출시 이후에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리브영의 이제 한국에서 독점 자치를 가진 이유가 이제 전국에 1200개 매장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일본도 전국에 깔린 이 로손 편의점을 통한 매출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6월 말에 또 새로운 브랜드 뉴즈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로맨이 조금 젊은 층을 공략을 했다면 이제는 30대를 타겟으로 이 색조와 스킨케어를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조금 윗꼬리 밑꼬리를 항상 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그래도 한 2만 원 선은 좀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2만 2천 원 선에서 이제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다시 한번 실적 이 기대감과 앞서서 좀 주가가 좋은 흐름 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까지 화장품 종목들 오늘 뜨거운데 그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시청자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고 적어두시고요.